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단 한 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남편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맞벌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자영업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겁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벌면 갚을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빚이 안 갚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천만 원쯤 벌면 좀 답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처럼 경험도 없죠, 돈도 없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 천만 원을 벌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희망을 접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만 해도 그냥 만족하자 라면서 살고 있을 때 저에게 애터미의 해무힘이 전달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늘 피검사를 하고 약을 먹고 또 몸에 좋다는 건 전부 다 먹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건 한 가지도 저에게 크게 도움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무힘을 먹었더니요,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 같은 제 몸에 누군가가 바람을 슉슉슉슉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도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써보기 시작했는데 써보니까 그냥 좋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옷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해모 칫솔 금칫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저를 제가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또 우리 마케팅 플랜 들어보셨죠? 그냥 소비자여도 좌우로 30만 포인트가 모이면 수당을 탈 수 있는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자꾸만 해모임, 금칫솔 이런 말 했을까요? 제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미친 듯이 싼 겁니다.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비상식적이잖아요. 제품이 좋으면 비싸야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애터미 정보를 주신 스폰서님께 제가요, 이 애터미요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1박 2일, 예, 그때는 1박 2일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속리산. 여러분 속리산은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딱 한 번 가본 곳인데요. 갔을까요? 제가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을까요? 네, 여러분. 그때 그날 거기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날 박한길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마치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감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다.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300만 원 버는 것보다 3천만 원 버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그날, 그 시간 나는 정말 여한 없이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눈을 못 감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빚만 갚다 내 인생이 끝난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21년 6개월 동안 옷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옷을 잘 팔았을까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네, 잘 팔았으면 여기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 옷 대신에 고등어 팔아라, 옷 대신에 화장품 팔아라, 옷 대신에 김치 팔아라 이런 거면 저는 안 했습니다. 제가 파는 데 자신 있었다면 벌써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팔다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몸만 망가지더라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제가 팔지 않는 거, 그리고 제가 그토록 벌고 싶었던 천만 원,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또 300만 원 버는 거였으면 했을까요? 이 낯설고 서툰 일을요, 한 번도 네트워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늘 일을 해야지만 저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시스템 소득, 네, 일종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3대까지 상속이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300만 원 벌다가 1년 후에 600을 벌고 다시 1년 후에 1200만 원 벌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를 제가 시작하면 분명히 1년 후, 2년 후, 3년 후 저는 기대가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딱 제가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집중하고 몰입해서 저는 지금 연봉 4억 이상을 버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봉 4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지금은 총정리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Y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확실하게 나오신다면 여러분 이미 부자이십니다. 애터미가 퍼펙트하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대에 애터미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애터미가 우리 모두를 성공시키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굳이 애터미가 기회이고 답일 리는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대한민국 어떨까요? 저성장의 쓰리고라고 하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레이트 리세션, 지금 경기 대침체가 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뭐 고용을 축소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장기 근속자인 분들은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은행과 기업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됐으니까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재료비 더 올라가고 마진은 줄었는데 보통은 어때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폐업률이요, 창업률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AI나 로봇들이 훨씬 우리보다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20년 후에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의 반, 절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지금 네,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또 전 세계에서요 가장 부채가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가장 심각한 것은 부의 양극화. 부자는 더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 상대적인 빈곤율이 4위인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 딱딱 친 당면과제 뭘까요? 노후보장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데 아주 오래오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율이 14년째 1위인 나라입니다. 이 노후보장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40%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겨우 38.2%로 지금 떨어진 것은 기초연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퇴를 하고 부부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 30년 정도 저희가 노후를 살려고 하면 약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물가가 올라가고 또 도시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노후에 굉장히 좀 사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로 지금 위기가 와 있는데요.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짐 로저스가 돈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 생에 최악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엔딩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가.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쇼킹한 미래 예측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3개의 계급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0.001%, 누굴까요?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네. 두 번째 0.002%, 플랫폼을 가지고 스타가 된 사람들. 네, 정말 인기 좋은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를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유튜버들. 자, 이 두 계급을 빼면 나머지 99.997% 바로 프레카리아트입니다. 불안정한 노동자들. 네. 무산 계급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지는 기준이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었느냐, 플랫폼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면 플랫폼을 쓰기만 하느냐, 플랫폼 노동을 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플랫폼이란 뭘까요? 네. 이 가상 공간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익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글,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네이버. 자,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뭐부터 하세요? 인스타그램부터 열어보고 시간만 나면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프레카리아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는 2090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 40년이 앞당겨져서 2050년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앞에 빨리빨리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빨리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만들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구글, 유튜브, 나이버,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기만 하는 거죠. 전 세계의 부가 블랙홀처럼 여기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다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겠죠.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뭘까요? 애텀이 퍼스널 플랫폼.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단순히 참여하는 거, 이건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정말 좋고 싸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인가 전달하는 거죠.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플랫폼을 만든 것처럼 가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답이라는 거죠. 저는 회장님의 강의를 처음에 딱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뭐가 달라질까요? 네, 저는 불의 불을 보듯이 뻔한 나의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딱 만나니까 여러분, 제가 희망이 생기면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미모, 학벌, 재산?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아무나 애터미 사업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자격이 있다. 뭘까요, 여러분? 나는 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싸서 돈이 되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쓰겠다라는 이 진정성. 여러분, 제품에 진심인 사람은 무조건 스펙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해모임.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전부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 말하겠죠? 전달하겠죠? 그러나 두 가지가 좋으면 두 가지를 말하고 스무 가지가 좋으면 스무 가지를 말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할 때 파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파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파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뭘까요?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가치. 그러면 이것만 아신다면 이 사업은 너무나 쉽고 재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유능한 제품이 일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발라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요. 제품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해야 된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결국 남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진짜 이 일은 재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남에게 뭔가를 받으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를 주면서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크랩 바구니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그 중에 꼭 한 마리는 살아보겠다고 탈출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개들이 어떻게 해줄까요? 으쌰, 으쌰, 아자, 아자, 응원해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끌어내리고 못 나가게 막 집게로 네, 가로막고 너만 사냐는 거죠. 다 죽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살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하고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저 친구가 맨날 애터미 얘기하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성공하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맨날 입만 열면 애터미라고 하는데 저러다가 삐끗해가지고 성공하면 어떡하지?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있고 싶은데 이렇게 있다 다 같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절이 비전입니다. 나가서 막 얘기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절받을 일 있을까요? 나 쓰고 있어. 나 사업하고 있어. 너 이제 하니? 여러분 거절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내가 빨랐다는 거고요.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용서하세요. 네, 참으시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텀에서 진짜 끝까지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이거는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이 간절함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애텀을 딱 만났을 때 저의 이 현실을 점검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300만 원을 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텀에서 빨리 2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제가 나머지를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부업을 했을까요? 투자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이 있는데 목표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순한 욕심입니다. 돈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목표가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1번이 바로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는 그냥 한 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오늘 두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부가 있는 곳으로 거침없이 직진. 그런데 뭐 가서 뭐 필요한 것 좀 사오지 이러고 갔어요 마트를. 그래서 열심히 쇼핑을 하고 집에 와봤더니 온 데가 꼭 필요한 건 안 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딱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행동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 세미나를 가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송리산 뉴스타운 다 와서 오른쪽으로 커브를 딱 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모여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있지?까지 딱 끝! 거기까지 끝!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요 지금요 제가 그토록 벌고 싶었던 네, 저희 목표 1,000만 원 1,000만 원 제가 못 벌어봤는데 이거 된다고 믿고 온 거잖아요. 다른 거에 제가 한눈 팔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 석세스 네 여기에 제가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네, 1,000만 원을 벌어서 네,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1,000만 원 버시고 싶은 분들이 박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1,000만 원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석세스, 네, 세미나를 가는데 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정말 아름다운 연꽃들이 진짜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단풍이 드는지 진짜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저는 오직 제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신 분, 저희 스폰서님 그분과 저는 같은 게 진짜 없습니다. 나이, 키,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 네, 혈액형 뭐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간절함. 나는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 나는 내 꿈을 기필코 이루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와 저는 네, 애터미에서 연봉 4억 이상을 버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에서 가장 큰 비전은 저는 집단 성공,
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케팅 플랜 들으셨는데요. 정말 탁월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 해주셨죠. 저는 이 상한선에 꽂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고 하면 42.195km를 뜁니다. 그러면 제일 빨리 들어오는 사람을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터미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만 하면 다 1등입니다. 금메달을 받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직급과 똑같은 수당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 처음에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 나왔는데요. 제 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승희야 뭐 너 이승희 막 이렇게 부르고요.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집사님 막 권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잖아요. 막 호칭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파트너분들에게 제가요 팀장을 가면 팀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있대요. 가야죠.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판매사가 돼도 판매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럼 팀장부터 님이라고 부르죠. 팀장님, 국장님, 예, 팀장님 가자. 제가 이렇게 됐고요. 7개의 직급 중에서 네, 이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직급은 내가 다이아를 가봐야 되겠구나. 팀장 도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습니다. 15일 동안 도전인데 일주일 딱 하고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혼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라 팀워크 만드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내 할 거 하면 되지 이러면서 파트너들을 못 챙긴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스폰서님들과 함께 갈 때 겨우 팀장을 갔습니다. 팀장 재수를 한 거죠.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비록 팀장을 재수하지만 나의 파트너들은 절대 팀장 재수란 없다. 지금까지 네, 저 빼고 아무도 팀장 재수하신 분은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거죠. 여러분, 애터미는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해서 같이 성공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신다면 그러니까 끈기는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은 정말 이 애터미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끈기를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복습해볼까요? 마케팅 플랜. 제가 작년 11월 21일 날 올라왔던 좌우의 매출입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를 받았을까요? 후원수당? 아, 네. 2천만 대 2천만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 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좌에 요만큼 7만 포인트가 모자라서 제가 그날 6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위건강 데일리 케어를 먹었겠죠? 여러분 아시나요? 위건강 데일리 케어라고? 네. 그리고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40만 원이 날아갔는데요? 네, 꿀잠 락티 먹었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두 다리 쫙 펴고 아주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왜일까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정말 단잠을 잘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 설명 들으셨죠? 네, 후원 수당을 손실적의 10%라고 계산을 해보면 30만 30만 맞았을 때는 3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배로 줍니다. 6만 원. 자, 맨 끝에 볼까요? 5천만 대 5천만이면 얼마 받아야 될까요?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죠? 120만 원.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저처럼 많은 분들이 프레시아웃 시켜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 3만 원 받으실 분들이 6만 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같이 함께 성공하자고. 네, 초보자들에게 아주 유리하도록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케팅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2천만 맞았을까요? 처음에 저도 30만 30만 겨우 맞았습니다. 그때 지금의 저처럼 많은 분들이 프레시아웃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굉장히 정의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쯤 오니까 조금 정의롭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아주 특별히 팁을 드릴게요. 노하우입니다. 네.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미리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탁월한 능력인데요. 이 감사를 미리 했더니 여러분 수당이 따라오더라고요. 수당이 자꾸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했던 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칫솔을 딱 써보더니요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날 때마다 혼자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징하게 말을 안 들어요.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요 PC를 딱 켜고 하이매출을 딱 눌렀더니 듣도 보도 못한 3900PB가 뜬 겁니다. 처음엔 다 내가 해서 알잖아요 PB를. 그래서 봤더니 그 친구가 드디어 칫솔을 산 거예요. 제가 갖다 주지도 못하고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자기는 딴 칫솔을 못 쓰니까 그때 가서야 드디어 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물개 박수 막 보내고 잘했어 잘했어 최고, 그런데 이거 너만 쓸 거야, 너 자매들 많잖아. 아까도 인천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이 친구도 인천의 그 막내, 정말 똘똘한 친구거든요. 내가 바로 전화를 해서 회원가입 시키고 자가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또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하이매치를 뚝 눌렀더니 어머 역시 똘똘해요. 그 막내가 칫솔을 샀더라고요 여러분. 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진짜 제품이 좋고 싸니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 박항률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을 만들어주시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저희 파트너가 저를 데리고 옷가게 후원을 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가슴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나도 만약에 나의 스폰서께서 와주시지 않았다면, 회원가입 안 시켜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옷가게 하고 있겠죠. 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그때 그 스폰서님 진짜 귀인이셨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부터요 딱 70만 대 70만이 매일매일 맞더라고요. 진짜 환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칫솔이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회장님께 박수 드리다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감사, 제가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만이 매일 맞았던 겁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화장품을 전달하면서 써보라고, 아마 깜짝 놀랄걸?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써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이 좋고 싼 게 있냐, 명품 다 써봤는데 에터미가 더 좋네요 막 이러면서 이분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은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여러분, 돈을 벌지 않는 그냥 소비자들도 너무 제품이 좋고 싸니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고 건너가고 건너가서 저는 바다를 건너 캄보디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Do you know Tommy? 이렇게 하면서 회원가입을 시킨 적이 있다 없다? 이쪽에 계신 분은 저를 봤었나 봐요 그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다 저에게로 온다는 거죠. 왜일까요? 무한 단계인데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 바로 막 태국으로, 네, 중국으로, 막 인도로, 네, 지금은 한 12개국에서 매출이 올라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는데, 네,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포인트가 지금 뜨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글로벌이 열리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150대 150이 매일 매일 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그 천만 원이란 돈은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번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해준 저희 스폰서 파트너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여러분, 하루에 240만 대 240만이 매일매일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파트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도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돈을 버시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노동소득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노동소득이 아니고 결국 시스템 소득, 엄격히 말하면 자산이죠. 네,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자세, attitude is everything. 진짜 간절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면 바로 자세를 딱 잡고 퍼펙트하게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옷가게를 하면서 위를 다 망가뜨려서 멀미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멀미약을 붙이고 먹고 마시고 사탕까지 입에 물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맨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회장님 그 하시는 말씀 다 외웠는데 이거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있었잖아요. 이 무대의 성공자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애터미를 선택하고 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미나를 다니는 길이 내 꿈을 이루는 꿈길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안 빠진다 한 번도. 왜냐하면 내 꿈이 귀하고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요, 멀미가 그쳤어요. 저절로 그쳤어요. 제가 가절히 원하니까 여러분,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 이유로 멀미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나의 시간, 그죠?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선택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시스템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만들어서 돈을 번다. 그러면 또 우리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회사가 주관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만 가시면 되는데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 꿈이 귀하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때요? 일이 없어요. 우리 일을 안 시켜줘요. 네, 아, 제가요, 작년 말에 18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을 하고 여행하고 여행하고 일을 하는, 네, 가족들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제가 여행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스페인으로 가서, 네, 영국으로 갔다가 독일 갔다가 오스트리아 갔다가 마지막 체코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저 사진 접니다. 하도 뽀샵을 해서 누군지 모르실지 몰라서 제가 네, 저희 딸이 제 생일날 선물로 찍어준 사진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들고 갔을까요? 나 유럽에 가서 저희 한방 너무 예쁜 거 자랑하고 싶어서 부채까지 딱 들고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간 겁니다. 옆에 사진은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카페가요, 진짜 에스프레소가 와우,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아주 여한 없이 마시고, 네, 왔습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네, ODS 했고요. 또 스페인과 독일에서 ODS를 하고 또 이분들에게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강의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현지 사람들이신데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유럽 선진국에 가서 제가 애터미가 답입니다, 애터미가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깨 뿜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애터미가요. 네, 그리고 제가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면서 또 쉴 수 있는 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네, 저기 보이시는 저 사진 영국 런던의 한 복판인데요, 제가 딱 자유인 같지 않나요? 네, 저희 파트너분들께서 딱 영국 저기 가서 저런 포즈를 하고 사진을 꼭 찍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영화 같은 나라, 동화 속 같은, 네, 그런 나라인데요, 죽기 전에 꼭 여러분 가보시도록 제가 강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18일 동안에 이렇게 일하고 여행하고 여행하고 일하는 동안에 전 다섯 번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애터미가 주급이죠. 후원수당 3번과 직급수당 2번. 네, 제가 이렇게 막 여행을 하고 감동받고 사진 찍고 이러는 동안에도 수당은 따박따박따박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최고의 와인은 딸이었습니다.
제가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늦게 낳았습니다 또.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먼저 가고 난 뒤에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 가난까지 물려준다.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숙제를 아무리 제가 풀려고 해도 이 숙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애터미를 만나는 순간 이 숙제가 확 풀어진 겁니다.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애터미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딸, 엄마가 이제 옷가게 안 해. 엄마 이제 애터미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원서 쓰고 대학을 가도록 해. 그런데 네가 4학년 됐을 졸업반일 때는 엄마가 성공자가 되었을게. 그래서 너의 미래를 책임질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아이가 이제 졸업생이 됐을 때 4학년 때 저는 연봉 2억 이상을 버는 로얄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딸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여러분, 진짜 부자는 다음 세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은요 가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제는 제 코드를 줄 거기 때문에 부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딸, 그 딸의 아들까지도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꿀벌 아니고 네, 저희 땅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땅벌은요 신체 구조 확상 날개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벌은 꿈이 있었어요. 날고 싶다, 날고 싶다, 날고 싶다. 그리고 난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날고 싶으니까 계속 나는 연습, 비행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떨어지면 다시 하고, 될 때까지 해서 지금처럼 쌩쌩 날아다니는 땅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닭은요 원래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었어요. 날고 싶다는 꿈도 없고 날 수 있다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도 땅을 헤쳐서 모이를 먹고 살죠. 여러분, 이 닭이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네. 꿈이 있으신가요? 네. 그 꿈을 애터미로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지시나요? 네. 믿어지시나요?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온 이 애터미라는 기회 꽉 잡으세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는 그런 멋진 부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